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 영상을 3편 후에 나가다가 이 2편으로 좀 줄였습니다. 조금 수월해졌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만만찮네요. 제가 또 책을 한번 쓰고 있잖아요. 예, 이 텍스트가 다 됐습니다. 이 사진만 들어가면 되는데 출판사도 결정이 났고요. 아, 반려식물로 월 100만원 벌기라는 겁니다. 아, 잘해 벌려니까 끝이 없네요, 그것도. 제가 이 피골이 상접합니다. 오늘은, 아, 영상을 이 가을, 처음에 조금, 부합되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모자, 농사를 잘 기르는 농장은, 가을시나 여름시나 뭐 이모자 이렇게 해서 새끼가 한 번 더 나오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아, 그 나오게 되는 원리와, 또 나와 있는 것을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서 독립시키는 과정을 한편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새싹이 나와요. 자, 이 새싹은 바로 이게, 금년에 나온 촉이고, 이게 다 자랐어. 다시 또 촉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금년에 나온, 봄에 나온 신화이고, 이게 여름철에 나왔죠. 자, 일단, 남쪽의 생리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3월에서 4월이 되겠죠. 자, 이때, 한촉의 난초는 바로 새끼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 새끼는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자랄까요? 바로 광합성을 통한 포도당. 포도당은 이렇게 돼 있죠.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 명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암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합쳐져서 바로 포도당이 되는 것이죠. 이 포도당의 양과, 이 포도당의 양은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 만들어 나은 데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소모가 많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겨울철에 날씨 환경 조건을 광합성에 맞추지 않고 그저 죽지 않는 정도로 맞추는 난초 농가들에게서는, 우수한 작황이 나오지 않죠. 겨울에 끙끙 얼린다, 여름에 그대로 또 너무 높게 한다, 아,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비료, 아, 미네랄이라고 부르죠. 무기염료,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젖는 이 비료와 이 포도당 양이 만나면, 아,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예, 만나면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그 단백질의 숫자가 자꾸 커지면, 언제 커집니까? 광합성 양이 자꾸 높아지고, 광합성 조건이 좋아지고, 그리고 비료분이 많이 들어가고, 물이 많이 들어갈 때, 비료분을 어떻게 전달됩니까? 바로 물 줄 때 녹아서 들어갔죠. 그래서 관수량이 많으면 비료분 유입이 길어가지고 많아진다는 얘기가 됐죠. 아, 저희들 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뿌리가 좋고, 저렇게 세력이 좋고, 저렇게 건강하게 나오고, 저렇게 돈을 잘 벌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봄에 나온 이 촉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무한정 크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더 크지 못하게끔 유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한라는 이만큼, 출라는 이만큼, 소여풍라는 요만큼 키가 정해져 있죠. 그 제한된 크기가 하나의 털이라고 보면, 새로 나오는 촉은 털에서 구멍이 이렇게 나서 다시 풍선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부풀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바로 벌브 붙어있는 자리겠죠. 아, 이렇게 봄에 나오는 이 새촉이 다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를 다 갖추고 나면 다음 촉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안 좋은 난실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완성되는 단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바로 11월쯤 된다는 것이죠. 11월 다음 12월이죠. 12월이면 겨울이죠. 겨울이면 야간 온도가 내려가요. 야간 온도가 내려가면 뭐가 안 됩니까? 바로
세포 분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암을 종족이 돼도 12월에 도달하게 되면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처럼 잘 일려고 기술적으로 길러는 분들 농가에서는 바로 6월, 7월이면 이미 다 커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새싹은 계속 영양분은 만들어지고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본능적으로 또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죠. 영양상태의 양만 되면 신속하게 다 크고 또 만들어냅니다. 이 봄에 원래 있던 촉에서 한쪽이 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 다 자랐어요. 이 6월인데도 7월인데도 그러면 8, 9, 10 동안 계속 광합성을 하고 계속 비료분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재료가 뭐랍니까? 바로 다음 세포를 또 만들게 되죠. 이게 또 애기를 칩니다. 이렇게 만들진 애기가 지금 자라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커졌다는 것이죠. 잘 기르는 난초 농가에 한해서는 충분히 이모작, 그것도 건실한 이모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모작이 돼서 나온다는 것은 이상이 크게 없고 영양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뿌리가 나쁘거나 감염이 됐거나 뿌리 피부가 나쁘거나 생장점이 탔거나 이런 하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될 수 없죠. 이렇게 깨끗해지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과 또 난실에 받쳐줘서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죠. 자, 삼위일체 늘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바로 난초가 건강한 게 들어와야 된다. 30%이죠. 두 번째 뭡니까? 난실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40점인 난초 주인의 기술력이죠. 구독자 여러분, 제가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봐도 저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어보겠습니다. 이 뒤촉이 1년, 2년이죠. 2년 되는 촉에서도 신근이 만들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이 신근은 색상이 좀 다르죠. 이거는 구근입니다. 나이가 들은 뿌리고 색이 약간 회백색이 사라졌죠. 신근은 하얗죠. 자, 제가 이렇게 본, 어이구, 구독자 여러분. 좁쌀 같은 데서 이렇게 갔군요. 하하, 참. 이거 돈 받고 팔기에도 부끄러운 정도인 하작을 가지고, 아이고, 제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네요. 발바가 몇 배 큽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배 크네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우리 언제까지 불량품 키우면서 불량품 고치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까? 자, 아주 잘 나왔어요. 이 두 촉이, 뭐 이건 촉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두 촉이 바로 두 촉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모작이 됐습니다. 물론 건강한 상태에서 영양분이 넘쳐나서 된 이모작을 말씀드린 것이죠. 이 이모작 촉은 제가 볼 때 한 2개월 정도 전에, 지금 10월이니까 9, 8, 7월달 3개월 전에 만들어졌겠군요. 자, 식물이 자라는데 여기를 잘라요. 요게 정화죠. 장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정화를 자르게 되면 이 포기는 혼란한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손이 죽었거든요. 요게 장남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화는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화는 이 식물들이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자르게 되면 이 정화, 장남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집안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왕자의 난이 일어났죠. 왕자의 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왕자, 저 왕자, 세 번째 왕자, 두 번째 왕자, 네 번째 왕자 서로 임금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라서 기르게 되면 정화는 이미 썩버리기 때문에 다음 촉은 두 촉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굵은 데서 두 촉이 나오면 역시나 1등급이 두 개 나오겠죠. 벌벌 왜 굵어졌습니까? 양분이 가득 찼다. 넘칠 정도로 지금 행복하다. 배가 너무 부르다.
살을 좀 빼야 돼. 구독자 여러분, 이 이모작 희나는 경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힘이 가는 순간에 부러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위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칼을 잘 넣어서 제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칼을 11번 메스죠. 이 11번 메스를 제가 몇 번 썼던 건데, 아, 이 예리함이 조금 묻어졌을 것 같아서, 특히 이 유촉, 예, 덜 자란, 요 경화가 덜 되는 걸 수술할 때는 칼을 새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용 수동식 의료용 칼이라고 되어 있죠. 자, 11번입니다. 11번. 요걸 끼우는 거는 핸들이라고 부르죠. 요 메스라고 부르고요. 핸들은 3번, 아, 핸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제가 끼워보겠습니다. 칼 끝을 만지게 되면 감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지 않도록 하시고 집어넣어서 딱 할 때까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여기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바로 좌우로 두 개의 촉이 나온다는 것이죠. 둘. 자, 앞에서부터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오버됐군요. 일곱 개가 오버됐습니다. 조금 조절해 주면 되겠죠. 뿌리 길이가 조금 긴 것들이 있어요. 맨 앞에 촉의 뿌리는 몇 개인가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 움직이죠? 예, 움직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앞에는 일곱 장으로, 일곱 개로 TR존이 맞습니다. 뒤에 쪽에도,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이가 들어있는, 이 촉 있죠? 이 촉을 제가 한번 떼볼까요? 아이고, 안 떨어지네요. 얼마나 야물게 붙었는지. 아이고. 자, 구독기를 뗐습니다. 세상이 아주 좋죠. 여기서 영양분을 얼마나 많이 뺏어 먹었을까요? 참 슬픕니다. 자, 이 품종 화성이라는 품종입니다. 아, 화성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죠. 자, 잘 생겼나요? 자, 이 화성, 본편의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 중에 가장 와닿는 한 분을 제가 뽑아서 바로 선물해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선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성 괜찮은 낙초죠. 화형이 아주 좋죠. 자, 선물 올리겠습니다. 뿌리 하나 상한 데가 없군요. 자, 이 도장근, 도장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장근, 이 3년생에 붙었는데 마디가 하나, 둘, 세 개, 3년생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계속 자라게 되면 양물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더 길어지지 않도록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도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장근을 제가 제거를 하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 난초를 잘 모를 때 강의를 할 때 뿌리가 아무리 많아도 난초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었죠. 사실은 뿌리는 맞춰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애각 하나 있고 여기에도 애각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두 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 길러게 되면 여기서 두 촉, 여기서 두 촉이 나오겠죠. 그럼 네 촉이 나오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촉을 길렀더니만 금년에 하나, 두 개가 나오고 내년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2년 만에 두 촉이 바로 여섯 촉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출하를 할까 아니면 길러서 두 쪽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심어서 두 쪽을 받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심으러 가보실까요? 구독자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녹소토가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이 난석에 이 통합적인 종합적인 전체의 경도를 연화 물렁물렁하게 소프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첨가를 한다고 영상이 나갔더니만 이렇게 해서 따라해 본 분들이 너무나 뿌리가 좋아졌다고 이 녹소토가 지금 품귀가 됐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절반 이상 줄었죠. 이 녹소토가 값이 올라가겠죠. 많이 찾으니. 그래서 난석 생산하는 곳에서 지금 보면 이건 저희들이 첨가를 해놓은 상태인데 녹소토 비중이 과거에 비하면 월등히 감소를 했습니다. 자, 다 심었어. 그 다음에 자, 한 쪽짜리죠. 4,5분에 심을 여니 조금 화분이 적어요. 여기에 보시면 톱신 패스트로 마감한 자리가 있죠. 조금 말렸다가 덮어주는 게 더 안전하겠죠. 저희들은 영상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난실은 감염 밀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염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애라닌들은 조금 말려서 심는 편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물이 가면 안 되니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이렇게 급수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게 되면 물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건조가 또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두 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년 되면 4개가 나오겠죠. 저는 다음 편에 돌아오겠습니다.